이게 볼트 수가 만 볼트 대예요. 이 똑딱이가. 그런데 친구 이렇게 해서 딱 치면 친구가 턱 쓰러져요? 안 쓰러지죠? 그냥 아웃이 이러죠? 왜 그래? 전류량이 굉장히 미세해서 그래. 실제로.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야. 그리고 여러분들 꽤 높은 전압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? 혹시 오늘 집에 가서 꼭그 부모님 고급 치던 담요 있죠? 그 담요를 꼭 끝에서부터 잘 끝에 잘 잡아야 돼. 머리 여기 있죠? 그래서부터 이렇게 싹 내려봐요. 다음날 파마가 돼 있을 거야. 그 순간 농담이 아니고 머리가 다 타요. 그 정전기 있죠? 정전기가 또 만대거든. 실제 볼트 수가. 근데 만만만만만만만만 하면서 오죠? 전류가 계속 드드드드 흐르죠? 타는 거예요, 실제 머리가. 그거 한번 해보세요, 궁금하면. 아니면 여기서 다 같이 가위바위보로 해서 진 사람이 다음날 담요 한번 해보고 오기. 네, 그런 거 좋아해요? 자, 어쨌든 그 안전기가 순간 전압을 뻥튀기 켜줘서 얘를 팍 켜준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안전기로부터 방전등까지 이 전체 회로, 여기까지를 관등 회로라고 하는데, 이걸 이제 그냥 안전기라고 안 그러고, 방전등용 안전기라고 한다는 거지. 그쵸? 얘를 키기 위한 안전기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, 우리 방전등인데 방전관까지의 거리. 한마디로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? 관등회로 문제 뜨면요. 묻는 문제가 100%거든요. 다음 중 관등회로로 맞는 것은? 그러면은 방두개 찾으면 정답. 무조건. 아시겠죠?